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을 완전하게 제시하는 기독교 복음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서신입니다. 편지죠. 로마서는 어느 교회에 보내진 편지일까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후죠. 주 5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그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바로 로마 제국의 왕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The Jewish Christians,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The Gentile Christians,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온 두 그룹의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출신과 배경과 전통과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긴장,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쟁점이 무엇인가?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음식 문제고 다른 하나는 날짜 문제입니다. 아니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휩싸일 수 있단 말인가? 교회가 가장 중요한 미션, 사명에 헌신하지 않을 때는 사소한 것이 발단이 돼서 교회에 긴장과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요. 음식 문제,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방 우상에게
받쳐졌던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유대 그리스도인 입장은 뭐겠습니까? 아, 먹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가 있는가.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다 수상쪘기 때문에 우린 채소만 먹겠다.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 입장은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다 텅 빈 것들, 헛것들인데 무슨 우상 제문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있는가? 먹을 수 있다. 그런 입장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음식을 놓고 한쪽은 먹을 수 없다, 한쪽은 먹을 수 있다 하는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날짜 문제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남정네들은 1년에 꼭 세 차례는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기를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중요한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여전히 지켜서 그 날짜를 중시했단 말이죠.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다 똑같은 날이지 어떤 그런 꼭 날짜를 지켜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날짜 문제를 놓고 또 양 그룹의 입장이 달랐던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그런 문제는 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아디아포라가 뭐죠? Not different, indifferent의 뜻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다. 그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입장의 차이를 가질 때는 서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지금 권고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받으라.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고 우상이 무슨 대세냐?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가 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믿음이 강한 자로 행세를 한 거죠.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으면 우리 양심,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채소만 먹었다.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비본질적인 문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구원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아닌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입장이 다른 견들 간에 서로를 받아야 될 이유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받아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네가 누구라고 그를 못 받겠다고 하는가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 보시면 먹는 자, 먹는 자는 뭐든지 먹을 수 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없인 여기가 쉽단 말이죠. 무시한단 말이죠. 특히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 먹고 그러는가.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를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소위 강한 쪽은 약한 쪽을 없인 여기지 말고 약한 쪽은 강한 쪽을 판단하지 말라. 왜 그리해야 하는가? 서로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못 받는다면, 나와 다른 저 인간을 내가 못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이 아닌가? 하나님보다 난 더 완전한 자라는 것이 아닌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상대방을 못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는데 나는 그를 못 받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인가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상속물을 다 챙겨가지고 허랑방탕 먼 땅에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허그를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요. 그걸 지켜보는 첫째 아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제일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싫어했던 자가 누굴까요? 예?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송아지. 이 첫째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 재물을 그렇게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 다 말아먹은 그놈을 왜 받아주시는 겁니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안 받았어요. 그 말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자기가 옳다는 거죠.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상대방을 내가 받아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만일 누가 상대방을 내가 못 받겠다고, 저 인간을 내가 용납 못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듯이 그 사람도 주님께 속해 있는데 그를 내가 거부한다면 그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 주인에게 있다. 내가 그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가? 왜 그 인간을 그 모양으로 해두셨냐고. 그러나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고 그 주님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있으셔서 내 단견으로 볼 때는 못마땅해 보이고 부족하고 한심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트래픽 잼이 생겨가지고 자동차가 진도를 못 나고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사고가 나서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거기에 네온으로 그 교통 혼잡이 일어난 이유를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에 있어요.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부족한 인격, 내 흔들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공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완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공사하고 계신 것처럼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공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역시 완제품이 아니듯이 나의 부족함은 잊어버리고 그를 완전히 기준에 판단해서 그가 완제품이 아니니 내가 받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나 나나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캘리포니아에 Church on the Way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저는 그 이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Church on the Way, 도상 중에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 역시 도상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 완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교회 역시 완전한 교회의 표상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교회는 토상 중에 있는 교회, Church on the Way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세우시려 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서로 입장이 다른 나뿐만 아니라 그도 그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지금 과정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아가페 성가다가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시편 48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실 터인데 왜 내가 그를 판단하고 거부하는가? 어려 성경 말씀하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셨는데 과정 중에는 모르죠. 마지막 골라인에 누가 먼저 통과할지. 그래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에게 있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듯이 그도 세워주실 것이기에 서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그나 나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 살기 때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로 다 간주하는 자도 역시 주를 위해서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와 이 사이에 분명히 다른 입장 차이가 있지만 동기에 있어서는 같지 아니한가. 그도 주를 위해서 그리 사는 것이고 나도 주를 위해서 그리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장로님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겨가지고 한 장로님이 한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 입장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한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나서 장로님 말씀에 일리가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장로님이 돌아가고 정반대 입장을 지닌 장로님이 또 와가지고 자기 입장을 또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나서 장로님 말씀도 일리가 있군요. 그걸 누가 지켜봤냐면 사모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고 잔소리를 하셨던 거예요. 한 목사님이 들으시고 나서
임자 말도 일리가 있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입장은 다를지 모르지만 동기는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입장은 달라도 주를 위한 동기는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은 같지 아니한가. 목적과 동기가 같다면 비록 현재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 받아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권면이죠. 넷째로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가 뭐죠? 직접 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는 다른데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우리가 서로 설왕설래 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질지 몰라도 우리가 모두 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 회개, 어카운팅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내가 상대방을 업신 여기거나 상대방을 판단한다면 그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재판장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나 나나 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가 새로운 나의 삶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 어카운팅하고 직접 보고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정말 보배로운 교훈과 같은 한 명문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일에 있어서는 일치를, 유니티. 비본질적인 일에 있어서는 자유를, 리버티.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을, 체리티. 우리 삶 속에 본질적인 일에 있어서는 일치가 있어야 하겠죠. 무엇이 진리인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러나 비본질적인 일, 음식 문제, 날짜 문제, 비본질적인 일에 있어서는 자유를 존중해 주라.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 간에도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교인들 간에도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될 네 가지 이유를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둘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셋째는 뭐라고요? 그나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넷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기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받으시고 서로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긴장이 생길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제들이 가정, 제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